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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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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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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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중에 다른 이렇게 일을 합니다. 주중에 일하는 데가 뭐가 있냐면 북한에서 온 여러분과 같은 고향을 둔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 이제 있는데 그 청년들 한 28명과 함께 이제 그들을 교육하는 단체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랑 같이
4년 전부터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청년들 4명 정도를 데리고 미국을 데리고 가요, 미국. 그래서 매년 초에 제가 1월, 2월 사이에 이렇게 설교 때도 없고 교회에서 잘못본 이유가 그때는 북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미국을 갑니다. 근데 제가 미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북에서 온 우리 청년들이 제 속해 있는 ELM이라는 단체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로 자신들의 이야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꿈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이러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꿈과 계획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보냐면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영어도 잘하다 보니 우리 학생들 중에 대학원을 지금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벌써 몇 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친구들은 지금 미국으로 IT, 그래서 뭐 컴퓨터 이렇게 코딩하고 뭐 이런 걸로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지금 또다시 대학원을 준비하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보면서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아, 젊은 청년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 친구들이 미국을 보고 오니까 자신들 나름대로 꿈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보고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크게 바뀝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보고 온 친구들은 꿈이 커지는 걸 보게 돼요. 그들은 그냥 단순히 이 남조선 땅, 남한 땅에서 정착해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더 넓은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친구들이 꿈꾸는 세상들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비전 캠프, 요느엘 비전 캠프라고 하는 이 비전 캠프를 준비할 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담아야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사되라, 뭐 판사가 되라, 경찰이 되라, 뭐가 되라, 부모님이 좋은 거라고 해서 얘기를 해도 자녀들에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도 저희 단체에서 학생들한테 미국은 이래 가서 공부해도 돼, 유학생활해도 돼, 뭐 취업해도 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보다 이 친구들이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미국을 다녀오면 이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여름에 진행하는 요누엘 캠프가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꿈과 비전이 넓혀지고요. 봄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매년 4명의 학생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쓰거든요. 그럼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뭐 그렇게 큰 돈을 쓰면서 몇명 되지도 않는 4명 데려간다고 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4명이 다녀와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 그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리고 매년 이 학생들이 4명, 그 다음엔 또 다른 친구가 4명, 그 다음엔 또 다른 친구가 4명, 이렇게 저희가 계속 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요누엘 비전 캠프가 하나님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이 요누엘 비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기 원합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그냥 중국 땅의 한 마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마음껏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이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의 자녀들이 이 꿈과 비전을 갖고 매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요누엘 비전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요누엘 비전 캠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 자녀들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함으로 하나님 그들 안에 꿈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비전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비전 캠프 가운데 주의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사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하나님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이나 아니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국의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 우리 각각의 방마다 하나님 비전이 생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냥 아이들이 건강하게만 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안에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엄마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안에 있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님 이번에 여름에 진행하는 유누엘 1기 비전 캠프가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참여하는 자녀들 참여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기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거나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 완전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알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번에 유누엘 비전 캠프가 인간적으로 혹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것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꿈이 생기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만이 가득 넘쳐나는 비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루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과 그 이루하여 기도하고 있는 참여한 우리 학생들과 그 이루하여 준비하고 있는 스태프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해 이래로 끝나지 않고 2회, 3회, 4회, 5회가 되며 우리 아나노드림에 있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꿈을 갖고 더 좋은 것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생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님 비전 캠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요누엘 비전 캠프를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연도 처음으로 일해 준비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준비하기에 혹시 우리가 놓치거나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기 싸우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놓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 또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자녀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넓은 꿈을 갖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요누엘 비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누엘 비전 캠프를 통하여 우리 하나로드림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훌륭하게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증명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내 생각보다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증명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라.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진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남과 북이 나눠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며 하나님 이 땅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 한반도 땅, 우리 남한과 북한 땅, 조선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저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함께 기쁨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이 한반도 땅,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와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심음으로 하나님이 조선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 배가 부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정치와 우리의 욕심과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은 우리의 권력 때문에 하나님 남과 북이 나눠졌을 뿐만이 아니라 조선 땅이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눠지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음을 시간에 고백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변화되고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이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이 개방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나갈 수 있는 저 땅이 되어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북한 땅 북조선 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며 나갈 수 있는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조선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저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북한 땅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 영혼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들 친척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주시사 하나님 주의 날개 밑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바위가 되어주사 그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그들이 버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저 땅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우리는 죄악되게 우리는 부족하게 우리는 연약하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고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살아생전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땅이 열려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감당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가고 싶어하니 하나님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시고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심었던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이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 되었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대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 북한 땅이 북조선 땅이 변화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하루속히 저 땅이 열려서 함께 그곳에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하며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만큼 북한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남한과 북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6장은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자신의 꿈과 비전이 달라집니다. 그 미국을 가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이 이민을 올 때 비행기를 타고 땅에 내린 상태에서 처음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음에 딱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세탁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딱 만났는데 청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 청소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땅에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해야 되기에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다 보니 그 사람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땅에 처음 넘어와서 어떻게 돼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갔을 때 그 지역이 농사 짓는 지역이면 여러분은 농사를 지을 거고요. 그 지역이 뭐 다른 뭐 공장에서 일하거나 뭐 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도 공장에서 일을 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만난 분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뭐 일을 하는 분 있으면 가사 도우미로 아마 여러분도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청소하는 사람을 만나면 청소하는 일을 하고 세탁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세탁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사람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능력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난다면 그 꿈과 비전은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한 꿈과 비전이 될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감당하게 됩니다. 꿈과 비전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처럼 저희가 요누엘 비전 캠프를 준비하는 마음은 딱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분명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에 오시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 다음에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꿈과 비전이 생길 수 있게끔 여러분이 이번 비전 캠프로 해서 어머니 된 분들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앞에 읽어보시면 모세는 지금 어떤 인생이냐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죄를 지우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지금은 광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숨어버린 도망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아서 숨어버린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실패자. 왕궁에 서서 살았었죠. 왕궁에서도 살았었고요. 많은 사람들보다 편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이집트 애굽에 해당되는 병사를 죽이고 그리고 그 소문이 들통났다라는 것 때문에 도망갑니다. 자신의 목숨 하나 살아보겠다고 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먼 이국 땅에 도망가서 지금 광야에 숨어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도망자가 됐어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 가서 도망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딱 주셨을 때 그 꿈을 듣고 아 하나님 내가 비록 도망자였고
하나님 몰래 사람들 눈치 보면서 눈에 안 띄려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꿈을 주셨으니 제가 그 꿈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꿈대로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모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모세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주제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발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거나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은 모세하면 존경스럽죠. 능력도 많이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6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다 이끌고 광야를 갈 만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지팡이를 들어서 외치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들면 전쟁의 색이고 손이 내려가면 질 만큼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 모세가 처음 하나님에게 꿈과 비전을 받았을 때 대답은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이 둔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도구로 빚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바로 앞에서 행할 일을 네가 볼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가서 바로에게 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앞에서 행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강한 손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출애굽시킬 거라는 겁니다. 나오게 해서 구원시킬 거라는 겁니다. 바로가 내 강한 손으로 인하여 그들을 그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할 거고 바로에게 그런 강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 그냥 죽고 과거에 있었고 그냥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만 이야기해 줄게. 지금 나는 살아서 역사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제가 비전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계속하는데 이번에 여름에 있는 요네 비전 캠프가 우리 참여하는 학생들 6명이 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우리 비전 캠프, 요네 비전 캠프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 참여하는 자녀들의 그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꿈, 이삭과 같은 꿈, 야곱과 같은 꿈을 꾸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셨던 엘로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약속.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슨 단어를 쓰냐면 언약이라는 단어 씁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가 한자적으로 말하면 이 말을 통해서 약속을 했다라는 게 언약입니다. 말씀을 통한 약속이 언약인데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약속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언약이라는 단어 쓸 때 언약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뜻과 계획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왜 체결했습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도 없이 하나님이 왜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라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있는 말씀처럼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내 백성을 향해 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백성이 이곳에서 풍성하게 풍부하게 또 많은 사람들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이 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소리를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며 그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비전 캠프를 얘기하면서 비전 캠프를 보내는 어머니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보내는 엄마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계획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위해 가나안 땅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기억은 하나님이 망각하시고 하나님이 깜빡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다시 행하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뭐 할 거냐면 그들을 노역에서부터 무거운 짐에서부터 어려운 환경과 문제로부터 내가 빼내고 구원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 심판과 어려움에서부터 내가 속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합니까? 그러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뭡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보면 그 핵심의 내용들의 핵심은 다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여호수아 말씀을 표현을 빗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근데 그게 되냐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냐?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라 공고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을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핵심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구원의 핵심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게끔 너희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내가 내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맹세한 땅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장로들에게 전하고요. 자신의 백성이었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결과는 9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야기하자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야 얘네가 종에서부터 이젠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간다고? 얘네가 먹고 살만하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얘네가 먹고 살만하고 얘네가 좀 생각도 좀 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야 모세가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너희들이 진짜 그럴 거야? 그러면 너희들 일을 더해 라고 해서 일이 막 두 배, 세 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 나서 그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일만 더 많아졌다. 너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너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렇습니다. 우리 요네의 비전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중국 땅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라고 꿈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뭐 그거 해봤자지. 야, 엄마가 탈북민인데 뭐가 돼? 야, 자녀들이 뭐 갔다 와서 뭐가 변화돼? 라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 때문에 우리가 일만 많아졌는데 이제 그만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쓸데없는 꿈을 꾸게 해. 지금도 지쳐있는데 무슨 꿈과 비전을 갖게 해. 그냥 이대로 있으려고. 아이, 얘기하지 마. 너 때문에 괜히 일만 많아져. 마음만 불편해. 일은 일대로 많아졌는데 쓸데없는 꿈을 꾸게 되는 것만큼 힘든 것이니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 모세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나는 가뜩이나 능력이 없고 입이 둔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런 반응이 아니라 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생긴다고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 아이, 좀 나대지 마. 너 때문에 일만 많아졌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냥 이것도 감사하면서 살아. 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모세가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백성들, 내 민족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같이 꿈을 꾸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매님들이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모세가. 근데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아니, 내 민족, 내 형제자매들, 나랑 같은 동포인 동족들마저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애굽의 왕인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내가 감히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입이 둔하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입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옆에 돕는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바로에게 전합니다.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하나님이 한 번 더 모세에게 비전과 꿈을 줬을 때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 근데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고 근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이 창세기 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걸 잘하고 이런 재주가 있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할 거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내가 왜 너를 세웠냐면 너는 말도 잘하고 너는 이런 재주가 있고 너는 이런 능력이 있잖아 라고 세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세우셨습니까? 왜 아론을 세우셨습니까? 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가나안 땅을 보내십니까? 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와 나의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 한나루드림교회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팀장님을 세우고 실장님을 세우셨습니까?에 대해서 팀장님이 잘나고 실장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 중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동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세움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움받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입술이 둔하고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멋진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모세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주와 입술의 지혜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그렇게 세운 게 팀장님과 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세운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세움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모세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유, 나는 입이 둔해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아유, 나는 성경도 모르고, 아이고, 나는 말씀도 잘 전하지 못하고, 아유,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뭐 나를 세우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세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왜 한나루드림교회에 와서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여러분을 택하셨냐면 우리 민족, 우리의 동포, 우리 주변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입이 둔한 자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나루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안에서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에게도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고 입술에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말을 잘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기도도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능력을 함께 하시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지만 그래도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것처럼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남편과 중국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나에게도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가운데도 모세와 아론처럼 함께 해주시사 내 민족이,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아론과 모세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고 형제자매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모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우리는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성경도 잘 이야기하지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할 만큼 입이 둔한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우리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면 차마 부끄러워서 재능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나의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나를 택하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는 입이 둔한 자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게끔 설득도 못하고 내 남편에게 하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내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전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에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을 알게 하나님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이 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입이 둔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입이 둔한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이 둔한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만큼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로드님께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뒤에서 지치고 말씀처럼 입이 둔한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입이 둔하고 재능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나의 능력 대신에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눈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부족하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하는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 나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재능을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의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게 싸우니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